최근 제주 지역의 수출 실적이 다시 호조세를 보인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 영역을 아세안 지역에 이어 미국 시장 쪽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 역시 이 같은 이점을 한층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 씨와 제주 수출 상품 유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 상품의 미국 내 유통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바이어의 제주 방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플러턴 씨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유통과 물류, 무역 중심지로 전체 인구 14만 명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 partnership that is just beginning now. I think that in the future this will bear a lot of fruit. We are talking about exponential growth for not only Jeju products but also Fullerton and the city's services and products as well. 제주 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들어 경제 영역을 아세안 지역에 이어 이곳 캘리포니아 플러턴시를 중심으로 미국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턴시를 거점으로 100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한인 사회의 네트워크와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부터 주요 수출국 상위 3위권에 진입한 이후 제주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넙치와 무, 감귤 등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며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소주를 비롯한 제조업 상품이나 가공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도 제주 상품의 홍보가 활발히 이뤄졌고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It was great. Yeah, very smooth. Very smooth. Good taste. It didn't taste like alcohol. It tasted like a syrup. You know, just like a regular drink. 민선 8기 들어 아세안 지역에 이어 미국 쪽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인입니다.